취직은 일찍 했지만 이룬 게 없고 뭐 남들보다 뚱뚱해서 연예대상에게 인기가 없고 성적 우수자로 뽑히지 않았고 이걸 딱 쓰셨을 때 작가님은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고작 이런 걸로?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조금 더 일찍 했으면 그렇게까지 젊은 날의 나를 갉아먹거나 책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닥터 프렌즈. 저는 이 에피소드도 되게 좋았는데, 완벽한 사람은 없어. 변하기로 결심을 했으니 이제는 그 이유를 들여다볼 차례. 네. 뭘로 변하기로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아프시고 제가 보호자가 되기 전까지 거의 인생 전반을 자기 혐오를 일삼으면서 지냈다고 좀저 스스로 자조를 하거든요. 외부적인 요인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뭔가 그럴싸해 보이고 싶고 칭송받고 싶고 뭔가 빛나는 존재이고 싶은데 이렇게 욕심내는 만큼 그게 달성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저 자신을 굉장히 미워했었거든요. 그런 나날이 이제 계속되고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더 앞을 내다봐야 된다. 이대로 가족들끼리 서로를 갉아먹을 순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불현듯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나도 좀 나를 내가 좋아하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불현듯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슬픈 불행이 닥쳤는데 오히려 작가님이 그 계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좀 좋아해야겠다, 이제 스스로를 덜 미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사실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오히려 아, 봐봐, 막내 주변엔 다안 좋은 일만 생겨.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오히려 더안 좋게 갈수 있는 네, 상황인데 맞아요. 이렇게 했다는 게 되게 좀 신기하네요. 내가 나를 싫어한 이유에 대해서 리스트를 쭉 적어보신 네, 거예요. 맞아요. 사실 내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쓴다는 게 되게 괴롭고 해서 대부분은 회피할 법한데 한번 진짜 내가 왜 나를 혐오하고 싫어하는지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써본 거네요. 그쵸? 맞아요. 장학금을 놓쳐서 엄마 아빠를 고생시켰고 취직은 일찍 했지만 이룬 게 없고 뭐 남들보다 뚱뚱해서 연예대상에게 인기가 없고 성적 우수자로 뽑히지 않았고 이걸 딱 쓰셨을 때 작가님은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고작 이런 걸로?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를 괴롭혔던 요소들이 늘 머릿속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느라고 더 커지고 있었는데 막상 그걸 현실로 다 옮겨졌고 나니까 굳이?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누군가가 저랑 똑같은 이유로 스스로 미워한다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야, 왜 그런 걸로 너를 미워해? 그거 말고도 너한텐 좋은 점이 많잖아? 라고 얘기를 해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남들에게 해줘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저 스스로한테 제일 먼저 해줬어야 됐던 이야기였던 거죠. 진짜 내가 나를 정말 이렇게 장기간 엄청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막상 적어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까지 나를 오랫동안 미워하고 싫어할 맞아요. 일인가?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유치하다, 네, 맞아요. 스스로가. 이런 생각이 좀 네, 들으셨거든요. 맞아요. 저희 DF 서초에 있는 이준용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환자한테도 얘기 많이 하고, 이거를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된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한테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얘기를 해줄지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맞아요. 보면은 더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침울해지냐?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불안정함에서 느껴지는 사랑스러움.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사람들이랑 섞여서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인간의 불완전한 요소가 오히려 그 사람을 알고 싶게 만드는 요소로도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메꿔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안에서 사람이 되게 많이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벽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은 불완전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 자신한테 계속 그렇게 말을 걸려고 노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더니 좀 바뀌셨어요? 뭔가 본인을 바라보는 네, 모습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해져야 된다고 역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나를 싫어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으로 삼는 모습은 여기에 있는데 지금의 나는 여기에밖에 도달하지 못했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여기에만 도달해 있는 저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여도 사실은 꽤 훌륭한 편이네. 그럼 정말 내가 나를 그렇게까지 몰아갈 이유가 없는 거였네? 라고 자각을 그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사실 스스로한테 제일 미안했었거든요. 좀만 더 내가 나를 아껴줬더라면 그렇게까지 젊은 날의 나를 갉아먹거나 책망하지 않았을 텐데. 뭐 저도 그렇고 우리는 완벽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럼 또 자꾸 이런 생각들이 또 이렇게 스물스물 또 들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내가 정한 목표를 자꾸 달성하지 못하는 나를 보기도 하고 또 뭔가 내 친구나 혹은 주변 사람들과 나를 좀 비교하면서 좀 자꾸 깎아내리려고도 하고 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려고도 하고 좀 그럴 때가 또 있을 것 같기도 그쵸,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 반문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망친 일이 있어? 라고 스스로 좀 반문을 해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더 막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싶기도 하고 특히나 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좀 만화 반응이 별로네? 이게 바로바로 이게 인스타툰은 좋아요 댓글이 바로바로 확인이 되니까 네, 인스타툰 안에서는 팔로워 숫자가 곧 본인의 커리어이기도 하니까 네 그게 인사이트가 왔다 갔다 하면은 속된 말로 이제 맛이 갔나? 이제 약발이 떨어진 건가? 어떡하지? 나도 좀 세게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 걸까?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잠깐 이제 멈춰서서 냉정하게 좀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사단이 난 것이 있는가? 를 먼저 좀 생각을 해요. 인사이트가 좀 떨어졌다 그래서 뭐 일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증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일상생활에서 막 사람들이 저 사람 인스타 팔로워 수 줄어들었대 막 이러면서 숙박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잖아요. 친구나 가족이 팔로워 숫자가 많이 안 는다고 떠나거나 뭐 당신과 이제는 뭐 안 살 거야 뭐 너 이제 내 딸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 만화 재미없으니까 너랑 친구 안 해 약간 이런 것도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면 내가 굳이 불행하다는 감각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을 억지로 키울 필요는 없다. 네, 거기에 너무 수몰되지 않는 편이 좋겠다 라고 스스로한테 얘기를 하려고 많이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작가님이 잘하시는 게 한 발자국 좀 떨어져서 내 상황을 마치 남이 관찰하듯이 본인을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보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내일이니까 사실은 이게 나를 좀 관찰하는 게 사실 어렵고 내가 거기에 더 몰두하고 몰입하게 되고 시야가 사실 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작가님이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이 인스타툰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비결이 뭐예요? 제 직업? 과도 연관이 많이 깊은 것 같아요. MBTI로 얘기하면 극 F 성향이거든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렇게 남의 마음에 쉽게 동화가 되고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면 사실 내일에 더 감정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좀 크고 다른 사람들 감정에도 더 많이 영향을 받고 맞아요. 이게 객관화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이게 우창윤이나 이낙준 선생님은 완전 T예요. 특히 우창윤 선생님은 극T라 어떤 상황이 있으면 되게 객관화시켜서 잘 보거든요. 본인의 안 좋은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되시지? 그간에 만화라는 콘텐츠를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대중예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직관적이어야 되고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드는 사람이 너무 내 이야기에 스스로가 수몰돼 버리면은 반대로 밖에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원래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잖아요. 유대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동물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누군가가 만든 것 혹은 다른 타인을 통해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있어. 우리는 이어져 있는 사람들이네. 나는 이 무리로부터 소외되지 않았어. 라는 감각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안정을 찾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사람들이 뭔가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지점이 어디인가 이런 거를 끊임없이 직업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가장 감정적인 이제 콘텐츠를 그리지만 그게 만인의 감정으로서 이렇게 좀 사용되게끔 하려면은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구간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작가님이 인스타툰 내용이 본인한테 하는 얘기지만 팬들은 그게 또 나한테 해주는 얘기처럼 네, 또 맞아요. 들리고 네. 작가님의 어떤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도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하고 네. 다르지만 또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를 그릴 때 최대한 나 이런 일이 있었어 공감해줘로 다가가기보다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걸 느꼈어요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네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작가님한테 인스타투너 하나의 뭐 본인의 일기 같은? 네 맞아요. 일기지만 어쨌든 이게 SNS에 노출된 순간부터 흔히 말하는 공연성을 갖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나의 사적인 기록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되게끔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많이 의식을 하고 있어요.